당신 정확히 해냈어요. 원래 비전은 실제로 첫 번째 물결이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나에게 부분적으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한다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젯밤에도 저를 깨우셔서 더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에 대한 더 많은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는 뉴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그분은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경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같이 헌팅턴 해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뉴요커에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대한 환상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헌팅턴 해변에서 짠 공기의 냄새를 음미할 수 있었고 주두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그냥 뒤돌아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건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괜찮은 것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뒤돌아서서 침례주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아니고 일반 성인들 같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음 부흥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이 갖추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비전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이 사명에 대한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욕에 있지만 캘리포니아로 이사가게 되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는 부흥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알아요, 제시? 당신이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선견자가 아닙니다. 나의 감이 그래요. 꼭 내가 선견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느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파도가 오는 것을 봅니다. 제시가 입을 열 때마다 말입니다. 참 기쁩니다. 저희가 이 부르심에 첫 발을 디딜 때가 4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캘리포니아에 이사했고 한 명씩 구원받긴 했지만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갑자기 주님은 저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는 2020년 여름에 시작된다. 그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해변 부흥을 통해 수천 명의 구원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곱 중의 첫 번째 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잘 몰라서요. 네, 그럼요. 정확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파도는 알곡과 축종이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는 한 단계 더욱 올라갈 것인데요. 좋은 뉴스네요. 참 안 좋은 뉴스도 있는데요. 첫 번째 파도는 모래 때문에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변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파도가 치면 모래를 움직이고 이동시킵니다. 우리는 시작에 불과해요. 알곡을 고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미국에 아주 분명하고 풍부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깨우실 거지만 교회에 섞여 노래를 흥얼거리면 미지근한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노래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0살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약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는 저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해 역동적인 기독교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입하는 이 부흥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초대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부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낙태가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몰래그로부터의 회개와 에스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는 낙태를 했다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들의 목소리는 우리나라의 악마들의 영을 끝장낼 것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운동은 진정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의 파도가 그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물결에 대해 약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시 그린의 부흥의 일곱 가지 파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도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깨워가지고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지근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종료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침례를 주므로 구원을 확증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파도는 지금까지 낙태로부터 보호되지 않았던 태아들이 보호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제 앞으로 소리를 내게 되고 낙태가 아닌 생명 존중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또 한 달에도 그리고 1년에 오랜 세월 동안 낙태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멈추어지고 진정 생명 존중의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날들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파도에서 하나님의 선별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생명 존중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